여기 이 예문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쓴 예문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데 불구하고 이 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걸 보고 여기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분 The below diagram presents the proposed mechanis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below가 문제죠. below. below는 절대로 형용사로 쓸 수가 없어요. below는 형용사가 아니다. below는 부사로 쓰든지 혹은 전치사. 그래서 지금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밑에 있는 다이그램은 proposed mechanism을 뭐 나타낸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또 다이그램 below 든지 그 부사로 쓰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다이그램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The following below 대신에 following. following은 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오는, 따라오는 following diagram presents the proposed mechanis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below나 follow를 이제 쓰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뭐가 있냐면은, 이런 diagram이라든지, diagram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게 figure죠, figure. 그래서 the following figure 혹은 the following table, the following diagram 여기 있는 경우처럼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the following 이렇게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뒤에다가 below, the figure below, 테이블 below 이렇게 사용하는데, 근데 우리가 논문의 이제 일부 중에는 below를 이렇게 잘 사용을 안 해요. 잘. 그 이유는 바로 보통 그림이나 테이블 얘기할 때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following을 사용하는 게 낫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그림에 넘버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어떤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이 figure 2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지 말고 figure 2 이렇게 쓰는 게 낫죠. figure 2 present 뭐 이렇게. 아니면 뭐 table 3 shows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더 편하죠. 그래서 넘버링을 해서 그냥 명시하는 게 제일 명확하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below diagram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 below는 절대로 형용사로 쓰지 않는다. 부사 혹은 전치사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려면 following을 사용해라. below 대신에 the following diagram, following table, following figure 이렇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그림에 혹은 테이블에 레이블링을 해서 figure 2, 뭐, table 3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